우리 시장을 특히나 위성이나 통신 섹터를 좀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은요, 지상망 통신 기술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 해상, 공중까지 펼쳐져 있는 통신 서비스를 확장하는 그 통신망인데요. 이 옛날 위성보다 조금 더 낮은 고도의 위성을 또 쏘아 올려서 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기술로 확인을 해보면 이 전송 속도나 아니면 지연 속도 측면에서 LTE와는 좀 상응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에 대해서 발전이나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술이 더 두각을 받게 된 시작점은 최근에 이어진 전쟁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게 될 때 지상 기지국을 파괴를 했는데 이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이용을 해서 이 통신망이 무력화된 점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하의 광케이블이 끊어졌을 때도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 통신망이 먹통이 된 그 부분을 바로 해결하는 이 기술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전쟁 때문에 이 해당 기술이 더 부각을 받게 되면서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술의 발전,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이 시장 규모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약 40조 원 정도의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 2030년 정도 되면 28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 시장, 위성 시장의 확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7%입니다.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통신의 확장세나 성장이 좀 함께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위성 높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저궤도에 인공위성이 쏘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미 좀 경쟁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도 뭐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지금 현재 이미 6천여 개에 가까운 위성을 쏘아 올린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12,000 개를 발사를 해서 정말 대규모 위성 집단을 만들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아마존도 지금 이 시장에 참전을 했습니다. 2029년까지 3천여 개의 저궤도 위성 통신을 구축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공개를 했고 중국도 이 시장에 좀 활발하게 참여한 상황입니다. 중국 위성 네트워크 그룹이라고 중국 정부가 100% 출자한 우주 기업인데요. 이미 처음으로 첫 이 저궤도 위성 발사를 시작을 했는데 총 13,000여 개 가량의 위성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좀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는 좀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난해 9월 에도 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활성화 전략을 내놓았는데 드디어 이번에 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3일 금요일에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 기술 개발 사업 첫 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정부 예산 관문을 처음으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 정부의 이 해당 분야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섹터에 이 투자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로 2030년 초까지 이 6G 표준의 저궤도 통신 위성 2기를 발사를 할 것이다. 두 개를 발사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지금 총 사업비가 3,2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선두를 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통신 섹터에서 우리나라도 한국 한 스타링크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이 통신이나 위성 섹터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삼양식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기업일 것 같고 주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고가 대비해서는 약간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김시현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약간 쉬어가고 있는 구간은 그동안 급등에 따라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쉼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다가는 변동성을 더 크게 낼 수가 있으니 오히려 지금처럼 4, 5거래일 동안 좀 쉬어가는
하는 흐름들이 나와지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두 거래일 동안 양봉 그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차트가 오히려 조금 더 건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 계속해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 시발점을 만들어낸 게 삼양식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특히 영업이익 을 보게 되었을 때 예상치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좀 나왔던 부분을 보게 돼서 지금 음식료 업종은 이제 내수가 아니라 수출 기업 특히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쪽 그리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삼양식품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삼양식품이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과연 하반기에도 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면은 라면 수출 금액이 4월에도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라면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라면 수출 비중을 보게 되었을 때 그중에서 삼양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워낙 어마무시하게 나왔다 보니까 기저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굉장히 뭐 SNS라든지 틱톡 쇼츠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미국에서 핫해요.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미량 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 고정비 같은 경우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Q단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정비가 낮아지게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 구조여서 여전히 음식 식료 업종 중에서 삼양식품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요 입맛을 또 사로잡아가지고 불닭볶음면이라는 이 제품 하나로 사실 이 정도의 실적을 낸 건데 앞으로 주가 더 갈 거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실리콘2입니다. 이 기업은 진짜 이성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제 이데일리에 오셔가지고 요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주가가 얼마였죠? 한 4천 원이었나요? 그때가 이제 4천 원 정도, 4, 5천 원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 매수해서 지금 갖고 있어야 그게 수익이지. 네. 네. 그때도 이제 얘기하신 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선 지금 다시 한번 짚은 이유가 이제 실리콘트 같은 경우가 뭐 화장품 얘기하지만은 뭐 한국 우리나라의 화장품 중저가 해외 좋다. 이제 이 얘기는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귀에 모시박히도록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근데 우선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트는 이제 실리콘트 자체적으로 한번 좀 주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실리콘트는 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서 해외에 어떤 파는 그런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실리콘트에 대한 그 어떤 접근 전략은 그냥 어떤 실리콘트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실리콘트의 최대의 장점은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 화장품의 해외에서 인기도 있지만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많이 적다는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이 전방 기업들이 화장품 종목들이 오를 때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중국 비중이 많이 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실리콘트에 대한 어떤 이 해외에서 130개 국가 이상으로 지금 이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리콘트의 어떤 화장품 제조나 그리고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유통하는 그런 쪽에서의 실리콘트를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뭐 주가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한번 조금씩 한번 담아서 실리콘트를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 오늘 시장에서도 5%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기업 함께 만나볼 텐데요. 이 기업은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사실 SKC를 보면은 약간 한 발짝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보조금 받는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엔 반응이 없다가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아주 크게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좀 안 좋게 되면서 피롭틱스가 먼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고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포인트는 유리기판이 이제 테마를 볼 것이냐 혹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볼 것이냐 여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테마 단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CXL이라든지 유리기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언급이 되었는데 이들 쪽에서의 공통점은 상용화 좀 멀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을 보게 되었을 때 상용화가 내년 25년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 SKC가 상용화를 세계 에서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뛰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 정부도 유리기판 공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내면 뭐 인텔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사갈 것으로 좀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기업이 유리기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업이 있습니다. 동박이라든지 이미 캐시카우가 있는 쪽에서 유리기판이 거기가 캐시카우가 맞을까요? 좀 플러스 알파로 네. 굉장히 좀 이제 당황스러운데 네, 네. 아무래도 좀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붙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게 되었을 때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SKC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현재 이 구간에서도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오늘 시장에서 무려 15% 이상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지금도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 오늘 함께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